이번에 또 아주 정말 화제가 될 만한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. 저는 박사님 책 나온다는 이야기는 듣고 기대했는데 어떤 생각했냐면 이 책은 박사님 아니면 아무도 쓸수 있는 사람이 없는 아유, 책이다. 과찬이십니다. 네, 진짜 그런 생각을 했고요. 책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. 반영, 반한. 네, 네. 맞습니다. 네.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제가 주로 그동안 만들고 소위 말해서 많이 팔렸던 그런 네. 책들은 이제 영어 책이었습니다. 영어의 표현을 담은 이제 그런 책을 한 10년 넘게 냈으니까 제 자신이 이제 컨텐츠를 변화시켜야 될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자라는 거는 지식 생산자인데 맨날 똑같은 책을 내기가 좀 그렇죠. 아시잖아요. 그렇죠? 알죠, 알죠. 늘 이렇게 변화를 네. 꾀하고 싶잖아요. 아이디어를 얻은 게 어디냐면 엄마들이 이제 엄마표라는 세상에 같이 있었으니까 엄마들이 아이의 영어를 도우면서 본인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거나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동기가 있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 물꼬만 트여지면 영어를 할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컨텐츠의 변화를 취하면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를 바뀌었는데 반영반한인 이유는 네. 먼저 이제 엄마들의 삶, 저도 거쳐온 그 삶을 이렇게 얘기해서 먼저 읽어보고 나서 아, 맞아, 나도 이런 생각이 들지 하는데 번역은 아니에요. 이런 네. 상황일 때 이렇게 영어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해서 이쪽은 영어, 이쪽은 한글에서 반영, 반한인 독특한 책이 나왔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번역은 아니고 영어로도 되게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막 해석하거나 이걸 아는 문장이 아닌데도 좋다. 그리고 한번 좀 따라해보고 싶다, 네. 따라 써보고 싶거나 말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한글 쪽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모국어시니까 이야기가 더 네, 깊어진다라는 맞습니다. 느낌이 맞습니다. 있더라고요. 부모라는 사람들의 감정, 여러 가지 감정, 자녀를 키우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기쁘기도 한데, 이제 기쁜 건 잠깐이고, 우울함도 되게 커요. 그런 것들을 영어 본문으로도 담으셨고, 또 한글로도 담으셨는데, 이렇게 이제 엄마들의 속마음을 꺼내서 하나하나 콘텐츠로 만들려고 생각하신 그 집필 의도가 너무 궁금해요. 제 인생의 커다란 행운인데, 그 30, 40 때 여성들이랑 교류를 많이 해요. 80년대생들이랑. 네. 그네들의 마음을 저한테 보여줄 만큼 가깝게 지낸다는 뜻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제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거쳐왔고, 꾸중도 하거든요, 사실은. 꾸중하셨더라고요. 네, 꾸중도 하는데, 너 그거를 네 영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걸 많이 목격했죠. 울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저한테 이제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. 힘들지만 밤에 졸면서도 수업 들으면서 숙제를 내고 그러는 사람들. 근데 또 가끔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자식의 어떤 성취가 자기 아이 신분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혼나죠.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. 그건 그래요. 네. 그런데 내 아이가 뭐 이래요라는 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하려고 그러면 언제 가서 만족할 건데. 그래서 그걸 제가 제일 싫어해요. 자식을 훈장처럼 생각하는 거. 자기 자신이 무언가인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지 자식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려고 그러면 욕심이 생기죠. 혼내주실 수 있는 몇안 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다 잘한다. 뭐 너도 잘했고 나도 잘했고 우리는 다 잘했어. 이게 아니라 적절하게 한 번씩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어른의 역할이 누군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. 목사님이 그 아이를 키우셨을 때 다시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둥바둥 하면서 어떻게든 아이에게 좀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셨다고 했잖아요.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키운다면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? 아이가 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많이 줬으면 싶어요. 초등학교 때가 우리 인생에서도 황금기예요. 부모들한테도 그막 어줍잖은 말하고 이상한 바보 같은 행동하고 그래서 그 웃으면서 사는 그 대화 말도 안 되는 대화 그쵸. 막 하잖아요.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의 이상한 신호가 있지 않아요? 바보 소리 내는 거. 그렇죠? 그런 게그 우리 인생을 끝까지 가면서도 그 추억하고 행복한 그 순간인데 그 시간이 몽땅 학습으로 아이 학습으로 가야 되고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집안이 다 같이 불안하고 네.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. 분포도 안에서 이쪽 상위 면을 향해서 다 같이 그냥 나머지가 다 희생되는 그 삶이
너무나 안타까워요. 아, 우실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 카메라로 표현이 안 돼서 너무 그런데요. 아, 진짜로요? 예, 저는 지금 눈빛이 약간 지금 약간 이글이글 하시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.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을 그렇죠. 것 같아. 예.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 아이가 잘 되면은 뭐 나도 있었으면 저렇게 키웠지라는 마음도 갖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. 대학이라는 것을 향해서 유치원서부터 맞아요. 그렇죠? 유치원서부터 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. 아이가 한숨 나왔어요 여러분. 자.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학원과 학원 사이에 김밥과 햄버거로다가 때우면서 학원을 돌거든요. 네. 엄마가 차 속에서 그건 진짜 안타깝습니다.